이렇게 해야지. 쇼숑, 쇼숑. 자, 그녀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酒店之晚还有三集就要播完了，你们有没有好好看呢？你们猜是什么样的结局？ 자, 여기까지인데요. 번역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옮겨, 이렇게 옮겨서. 자, 이제 번역하세요. 酒店之晚还有三集，还有三集播完了。 여기서부터 쭉쭉 볼게요. 좀 무서워요. 알았어. 그렇다고 무섭다고까지 얘기해요. 알았어요. 그냥 번역하세요. 자, 酒店之晚还有, 아직, 이때 还有는요,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还有, 이때는 그리고 접속사 아니고, 아직 따로, 요 따로 해서, 아직 남아있다, 산지. 세 편이 남아있고요. 就要播完了. 播完了인데 러가 있다고 이미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야오가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고 곧 끝날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호텔킹 종영까지 세 편 남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호텔킹 종영까지 세 회가 남았어요. 니만 요메요 하오할 칸너 하오할 이 잘 이란 뜻이고요. 하오할 잘. 님은 요메요 하오할 칸너 잘 보셨나요? 잘 보고 있나요? 즐감하셨나요? 잘한다! 즐감하셨나요? 님은 차이? 여러분 차이 맞춰보세요. 是什么样的?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어떤 식의 지혜주의가 있을지. 지혜주의는 결말이란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결말을 예측해보세요. 추측해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본... 본방사수는 엉터리 빵터리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자, 어떤 결말을 원하나, 엉터리 빵터리. 결말이 뭐게요가 되겠죠. 님은 차이是什么样的结局? 어떤 결말을 원하나요? 결말을. 스포일러 해보세요. 아, 생각났어. 뭐, 장래희망 스포일러. 저 장래희망 스포일러라고 해서, 장래희망이 스포일러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 프로파일러였던 거. 대호가 나한테 얘기했어. 누나, 제가 아는 형이야 지금은 경찰인데 장래희망이 스포일러래요. 어? 지금 경찰인데 왜 장래희망이 스포일러야? 알고 보니 프로파일러? 장래희망이 되게 소박하네? 자, 지혜주의. 아, 이거 들을 때마다 웃겨, 진짜. 님은 차에 쓰셔, 뭐야? 지혜주의. 장래희망이 프로파일러인데, 자기 친한 형이 장래희망이 프로스포일러라고 했어. 자, 지혜주의는 결말이고요. 결말을 예측해보세요 라는 표현이었고, 이게 호텔킹 관련해서 그녀가 쓴 SNS 첫 번째였고요. 나머지 세 개만 더 보면 오늘 방송은 끝이에요. 호텔킹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가지고 왔어. 그리고 자, 이게 이동욱씨인 것 같고요. 리동슈이. 자, 이 친구가 얘기했어요. 最近我太忙了没常更新微博. 자, 最近我太忙了. 요거는 진짜 쉽다. 재미없었어요. 그래요? 자, 最近我太忙了. 루이장님 写得好.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좋습니다. 最近我太忙了. 最近我太忙了. 못 봤어, 스냅백님 거. 자, 요즘 너무 바빠요. 매일 更新. 更新은 업데이트란 뜻이고요. 更新. 매일 更新 웨이보. 너무 바빠가지고 어땠어요 내가? 요즘 最近我太忙了. 매일 更新 웨이보. 웨이보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你们是不是相信了? 내가 너무 그동안 여기 서울에서 你们是不是相信了? 相信은 마음이 아팠다는 뜻이고요. 你们是不是相信了? 这是什么意思? 자, 这是什么意思呢? 你们 업데이트를 못했고요. 你们是不是相信了? 여러분 삐졌어요? 맞아요. 气了没요? 여러분 되게 마음 아팠어요? 내가 이거 없어서 속상했어요? 제가 이거 업데이트 못해서 속상했죠. 每天我都拍戏呢每天都拍戏. 웨이보 업데이트를 못했다. 여러분은 마음이 아팠는가? 그것도 특색있다. 웨이보 업데이트를 못했다. 여러분은 마음이 아팠는가? 니들도 마음이 아프지.
자, 요즘 너무 바빠서요. 업데이트 못했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팠죠 라고 얘기했고요. 자, 매일 또 파이시, 매일매일 파이시. 파이시는 희극을 파이했다, 촬영했다 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저 촬영했어요 라는 뜻이고요. 자, 요 표현이 좋습니다. 망더, 망한 정도가 团团转. 통째로 외우세요. 망더, 团团转. 망더, 团团转. 团团转은 막 이거 어떡하지? 막,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막 허둥지둥 하잖아요. 막 더 유에 추추어 유에 뭐라더라? 유에 자오지 유에 추추어 유에 추추어 유에 자오지. 이거 제말로 얘기할 때 쓰는 거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망도 투안투안주 아니에요. 망도 투안투안주. 막 이랬다 저랬다가 막 너무 바빠가지고 치켜서 다 결국은 둘 다 못하는 거. 망도 투안투안주. 이거 통째로 그냥 외워놓으세요. HSK 가끔 나오는 것 같아. 망도 투안투안주.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한 개도 없었다는 의미를 전할 때 망더 투안 투안쥬안 이렇게 써요. 망더 투안 투안쥬안. 자, 听得懂吗? 망더 투안 투안쥬안.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허둥지둥했다, 헐레벌떡했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고요. 허둥지둥, 개바빴다, 그렇죠. 허덕였다, 핵 바빴어요. 햇반, 저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촬영했는데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所以呢? 그래서요. 为了까지는 아실 거고요. 속죄하다는 중국어로 赎罪, 赎罪라고 해요. 자, 所以呢,我为了赎罪, 赎罪는 한자 그대로 속죄하기 위해 여러분한테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고 给大家准备了最新的剧照. 照片的照,对. 赎罪는 속죄하다라는 뜻이고요. 我为了赎罪给大家准备了 여러분에게 준비了 준비했어요. 最新的剧照. 뭘 준비했을까요? 미안한 마음에 스포일러 하나 할게요. 맞아요, 맞아요. 最新的剧照. 최근 사진 올린 거예요. 이렇게 너무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 잘 나온 걸로. 자, 最近我太忙了没常更新微博你们是不是伤心了每天都拍戏忙得团团转 所以呢,我就为了赎罪,给大家准备了最新的剧照. 둘 다 그냥 아주 평범하네. 그렇지? 너가 보기엔 그렇지, 프로파일러? 자, 그러면,为了赎罪,给大家准备了最新的剧照. 요것만 볼게요. 가장 최근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발걸음을 못했어요. 루이짱은 바빠서 못 왔어요. 발걸음을 못했어요. 웨이보, 그쵸? 쭉 번역한 거, 스냅백님 했나? 했으면 내가 볼게. 한 거 가져와 볼게요. 이거 말고. 잠깐, 스냅백님이 한 거 갖고 와볼까? 已经做好了吗? 자, 어딨어? 어딨어? 최근에 너무 바빠서요. 웨이보에 발걸음을 못했어요. 여러분, 많이 속상하셨죠? 매일 촬영하냐? 동분서주 했네요. 동분서주.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에 신상사진 깜짝 공개드려요. 하, 신상사진. 쓰레기인가? 내 머리는 쓰레기인가? 그래, 대호야, 니 거랑 같이 분리수거 했는데, 진짜. 대호 가만히 있었는데 미안한데. 지시엔, 우리 내일 분리수거 하는 날이지. 내일 같이 분리수거 하면 되겠다. 시엔아, 내일 누나한테 같이 분리수거 하자고 얘기해. 내일 같이 분리수거 같이 하고 꼭 얘기해라. 일요일에 스냅백 때문에 저 한마디 까먹고 그냥 일주일 자야겠다. 목요일 분리수거 방송 틀게요. 아, 진짜 웬일이야. 대박 웃기다, 진짜. 와, 근데 그런 게 생각이 나? 신상사진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생각이 나? 진짜 분리수거 해야겠다. 두 개 남았으니까 같이 해야겠네요. 제 머리도 같이 분리해야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스냅백님은 좀 기다려봐봐. 우리가 먼저 할 때까지 약간 사기를 꺾지 말고 좀 기다려. 알았지? 그리고 슈주에 하고 속죄해. 슈주에 개봉주에 신우자 속죄하도록 해. 슈주에 하도록 좀 기다려봐봐. 자, 우리가 먼저 해보자. 被人扔鸡蛋和面粉的事情我是我有生以来第一次发生. 표정 봐봐. 지금 되게 슬퍼. 뭘 막 맞았어. 지금 찌단하고 면粉. 찌단하고 면粉 맞았어요. 찌단, 면粉. 뭘 맞았다고요? 찌단하고 면粉 맞았어요. 자, 被人 사람으로 할 사람에게 피동 당했어. 사람한테 당했어. 렁
던지는 것을 당했어. 찌단, 달걀이랑 면粉. 그러니까 이런 事情은 是我有生以来. 이 문장에서는요,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찌단 있다고 몰라도 돼. 有生以来 건져가면 돼요. 생이 있은 이래로 有生以来 머리털 나고 살면서 처음 태어나서 처음 이런 거 有生以来 이런 느낌이야. 是我有生以来第一次发生. 사람들이 계란이랑 밀가루를 던지는 건 제게는 생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풀 있는 거 진짜 좋은데. 난생 처음 좋아요. 난생 처음 계란이랑 밀가루 빵을 당했어요. 当然是记中了. 자, 当然是 당연히 记中了. 알아요. 풀 있는 거 좋아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을 거예요. 자, 当然是记中了. 당연히 어디에서? 내가 살다 살다 밀가루 계란을 다 맞아 보네요. 그렇죠. 그 느낌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有生以来 꼭 기억하세요. 有生以来 삶이 있은 이래로 第一次 有生以来 삶이 있은 이래로 最大的感动 가장 큰 감동 이렇게 쓸 때 有生以来 그렇죠. 사람들에게 달걀과 밀가루 세례를 당하는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에요. 좋습니다. 과연 우리의 그는 어떻게 번역을 해볼까요? 当然是剧中了.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그도 부담을 느낄 거야. 그럼 점점 번역이 구려질 수밖에 없어. 막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면 더 잘할 수가 없거든. 아마 이번 거 되게 평범할걸? 이번 거는 굉장히 평범하고 재미가 없을 거야. 그래야만 해. 누군가가 더 압박해요. 그치. 분명히 별로일 거야. 그지 같을 거야. 지금 막 입꼬리 닌겐들. 근데 그래도 잘하면 다 같이 분리수거 해야죠 뭐. 다 같이 분리수거 해야 됩니다. 맞아, 뭉쳐야 돼. 자, 들어와봐. 브로, 한번 들어와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못하지. 당근 극중에서였습니다. 당연히 극중에서요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이제 우리는 모두 의미는 알고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 약 한 80명이 지금 80분?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요. 82분이 스냅백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 와중에 잠수를 타면 너는 아주 블랙을 주겠어. 넌 지금 이 와중에 네가 요때 약간 그를 압박하기 위해 브금을 좀 틀어볼까? 언니언니 브금을 틀어보겠어. 자, 스냅백 잡으러 가겠습니다. 스냅백 빨리 들어와. 쫄리면 뒤지시든가. 쫄리면 뒤지시든가. 들어와. 스냅백 들어와. 야, 안 해? 왔어? 볼까? 스냅백. 제게 달걀, 밀가루 폭탄을 맞는 날도 오네요. 놀라셨죠? 물론 방송 설정입니다. 잘하네. 나쁘지 않네. 잘하네. 그래도 아까만 하지 않다. AOA 방송 봐야 되는데 빨리 끝내자. 알았지? 하나 남았지? 꽤 잘하네.